프레디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을 악몽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 악몽에 빠뜨려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고, 악몽에 빠뜨린 상대는 멀리 가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이고, 피부 극혐이네. 행동속도 50% 감소되고 악몽 걸리면. 그리고 평소 때는 애들한테 안 보이고, 왜냐 악몽 속에서 먹고 사는 녀석이라서요. 어? 기척을 지우는 능력을 깨닫는다. 4초간 움직이지 않으면 두려움의 영역을 지긴다. 야,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이 녀석 어차피 변신인데 노래소리가 안 날라나? 가만히 있으면? 쓸데기 없는 기술인 것 같은데. 이거 먹을까요? 기만. 뭐야 이거 알수 없는 거지. 오, 4명 들어왔어요. 와, 어, 한명 한국어잖아. 외국인 가볼까? 악몽을 걸어볼까? 맞아, 퍽 먹어놔야 다음 퍽이 열려. 노퍽 살인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드 연결돼 있으면 화면이 자꾸 이상해진다고? 아, 그런가? 패드를 연결 해제. 근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기에는. 생각해보면 한 명 걸려면 악몽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. 어? 그리고 그 녀석을 집착하면은 좋다는데 그거는 퍽이죠. 퍽이 있어야 되는 거죠. 퍽이 있어야 그 녀석을 계속 공격하면 할수록 문 여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잖아. 그쵸? 아, 하필 이 맵이네. 이 맵 거지 같던데. 아까 한 맵 아니야. 나 여기 길 잘 모르는디? 프레디. 자, 내가 안 보여, 애들. 이거, 배는 속도 느리잖아. 손에다가 납땜질 한 거 보소? 키가 작아서 타점이 낮다. 폭이 하나도 없어서 발전기 계속 돌아다녀야 돼. 어딨냐, 녀석들아. 발전기 돌리고 있을 텐데 지금 악몽이라서 그래요. 얘는 악몽에서만 이게 괴물이거든. 일반 사람들 나 안 보이고 원래 악몽에서 죽여야 돼서 악몽에 빠뜨려야 한다. 어? 까마귀 나 때문에 움직인 건가요? 어딨냐 이놈들? 보이질 않냐? 나 혼자 악몽에 빠졌나요? 저기도 안 돌아가고. 얘들아, 어디 있는 거니? 보고 싶다. 여기 돌아갔다. 여기 돌아갔다. 도망갔어 이놈. 이쪽으로. 이거 돌리고 있던 놈 어디 갔지? 뭘 하나도 안 보여. 여기 있다. 악몽 프레셔스. 잔다 잔다. 자, 잠에 빠지거라. 잠에 빠졌구요. 한 대 베어버리고. 야, 한 번만 걸면 돼. 악몽. 한 명밖에 안 되는 건가? 아씨, 현실세계 있는 놈이야. 한 명 걸면 한 명은 끝장을 내야 되는 것인데요. 다 보이는 거 보소. 악몽 걸어가지고 쌍몽 안 돼요? 쌍악몽? 꿈의 고수인데 뭐 한 명밖에 악몽이 안 돼. 어디 가니? 친구한테 안내하면 용서해 주겠다. 일로 와. 여러 번 걸 수 있어?
근데 왜 아까 안 걸렸지? 쌍몽대? 최방계! 됐구요. 일단은 한번 걸어. 한번 걸고 가. 아, 여기 있구만. 가만히 있어, 이 녀석. 친구 불러 모아. 됐고. 다음 악몽의 주인공. 엄마, 누가 깜짝 놀라셨네. 이쪽, 저 2층에. 일로 오시오. 풀대가 너무 높아. 2층에서 돌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직 안 갔나? 뻔뻔한 녀석. 너는 잠에 빠진다. 뭐시죠? 악몽에 빠지셨을 텐데요. 들고 계신가? 자기가 졸는지 안 졸는지도 몰라? 어디 갔지? 아, 저기 있구나. 악몽이라서 보이죠? 가까이 있어야지만 안 보이고. 도망가도 늦었어. 일로 와. 응? 일로 오셈 옆. 좋은데? 잘 보이고? 멀리 떨어지면 보이고? 턱도 없는데? 누가 또 돌리고 있냐? 자, 다 걸어버려. 저쪽은 살아났네요. 이래서 계속 거는 거구나. 하면 걸릴 때마다 이게 쫄아서 터뜨리는 애들이 있어. 일로 와. 너무 깜짝 놀랬고. 괜찮아. 자기만 하면 돼. 아가야. 아가야. 몽 투 더 몽. 목 돌아갔죠? 어때? 졸려? 왜 안 자냐? 안 걸린 건가? 걸렸고. 걸린 거죠? 뭐 걸린 거야, 안 걸린 거야? 한 번 더 눌러야 되나? 친구야. 최번개! 좋아. 드림캐쳐. 멀리 떨어진 보이죠? 야, 이거 사기네. 멀리 보이네. 다른 놈 조종 가능한가? 예, 저렇게 해놓고 다른 놈 한번 봐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. 뭐야? 악몽! 녀석, 이거 열받게 하네? 이거 팔이 짧네. 이놈 일단 잡자. 이 녀석 시간 엄청 끄네. 짱나게 재범개! 가자. 걸자. 좀 뭔데? 아직도 발전기 5개야. 계속 압박감 줘버려요. 아, 그리고 발전기 많이 돌아간 거 발로 차줘야 되는데 깜빡했네. 살인말 잘 안 해서. 가만히 있으셈. 녀석 이거? 그래봤자 너는 악몽에 걸린 상태일 텐데요. 그래. 그걸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. 나의 악몽에. 나이트메어. 어디 가버렸냐? 너 다 보인다. 잠깐만. 일부러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일부러 안 잡고 친구들한테 가도 되는 것이죠? 아주 난리 났다. 악몽. 다른 악몽. 왜 안 자냐? 7초 안 지났냐? 7초 지났고 빠샤. 이러면 악몽 건 상태가 바뀌는 거이? 둘 다 보이는데? 이러면 투악몽임? 님! 다 보여요. 와, 그러면 악몽 많이 걸고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거네. 그러면 4명까지도 돼요? 냈다 걸 수도 있어? 와, 그러면 일부러 다 걸고 다니는 게 낫겠네. 줘봐, 다 보이잖아.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거 아니야? 그쵸, 이렇게 다 보이지. 나 모른 척 해야겠다. 저 녀석 잘 모르는 것 같아. 그러면 4명을 다 악몽에 걸어놓고 요리해볼까?
요리 요리해. 어디로 가버렸냐. 악몽. 아, 현실 아니야? 악몽에 걸린 건가? 걸렸고요. 걸리면 한 대씩 맞아줘야 됩니다. 왜냐? 그래야 친구들을 찾을 테니까. 울부짖어라. 고통에 울부짖으라고. 숨어봤자 소용없어. 내 손바닥 아니거든. 아그! 한 대 맞으시고요. 한 명 더 어디 갔냐? 저기구만. 오이. 악몽. 아, 녀석 이거 돌렸네 이거? 목 돌아가죠? 일단 한 명 담궈야겠구만. 쫙! 녀석. 세 명 다 악몽인 상태임. 친구들끼리 풀어줘야 돼. 딱딱 해줘야 돼. 스피드하구만. 스피드해. 이걸 뽑아야겠다. 아이고. 아니 악몽에 걸린 상태로 누가 발전기를 돌리는가. 그리고 한 명 캐비넷이 들어가 있구만. 웃기는구만. 웃겨. 웃겨 웃겨. 아 크루거 크루거. 거기 누워있으셈. 한 명 어디 갔나? 한 명은 저기서 뛰어다니고 있고 또 한 명은 어디 갔나? 근처에 있나 보군. 자 너네들 뭐 하는지 구경 좀 해볼까? 자 한 명 뛰어다니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? 발전기 안 돌리나? 에이 발전기 안 돌리나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? 발전기를 돌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? 예! 이제 너의 선택에 남겼다. 누굴 구할 것인가? 한번 구해봐. 구하려면 악몽에서 깨워줘야 될 거냐. 아, 프레디 크루거! 너 혼자 남았구나. 아하하하! 어딨어? 어디로 가버렸냐? 아 이거 절로 갔구나. 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? 퍽도 없이? 응? 놀래켜 좀 줄까? 아 여기 아 여기 있네. 어? 어? 우빈 좋았어요? 죽어라! 악몽을 서로 풀어야 되는데 모르나봐. 하긴 서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잘. 갑시다 끝냅시다. 좋네. 완전 사기잖아 이거. 퍽까지 쓰면 완전 개사기 되겠는데요? 퍽 무슨 퍽 있지? 집착? 아니면 문이 좀 늦게 열리고. 야 이거 어딨냐 갈고리? 열라 뭐 이렇게 탈출하겠다. 탈출하라 그래 일단. 어? 악몽 풀리나요? 뭐하는 거야? 뒤에 있는 거야? 갑시다. 힘들게 와리가리 왜 했어? 저기 있다. 저걸로 가야겠다. 2층인가 저거? 갈고리를 부시고 다녔네. 갈고리가 없어 이렇게. 아니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. 아 일로 가는 거구만. 또 도망가겠는데. 에이 야쇼기 그냥 끝내자구요. 갑시다. 누가 보면 인종질환인 줄 알겠네. 길을 못 찾은 건데 오해입니다. 이제 걸어드릴게요. 여기 있다. 아 뭐야? 아 흔들어서 떨어졌어. 말도 안 돼. 아 다시 가겠네. 아니 흔들면 움직이는데 떨어졌어. 말도 안 돼. 아니 인성질 아니에요. 아 완전 없네. 일로 와. 끝내자고. 아이씨. 아니 떨어졌다니까. 흔들어가지고. 아 저기 뭔데? 가까운 데 없나? 저리 갈 수밖에 없어. 빨리 됐구요. 움직인다니까 이렇게. 오케이. 자 어딨냐 시체들. 아 이거 피 다 죽겠네. 이거 죽어요 죽어. 누가 제일 피 없으셈? 누가? 님임?
누구야? 님이 제일 필요 없나? 빨리 구해드릴게요. 갈고리에. 그래 점수 먹지. 저 한 명은 저기 올라갔고 다 보이는데요. 갈고리가 없어. 갈고리 다 2층에 있는 거야? 여기 되게 복잡하네. 갈고리가 부신 거지 얘네들이. 얘네들이 부신 거 같은데. 여기 있는데. 어이 컴온. 다 보인다. 어이 뭐 하시는 거예요? 와리가리요? 야 그리고 가라고. 스피드 점점 빨라져. 살인마가 못 잡는다. 그러고 한 명 죽었고 그냥. 여기 있는 거. 개구멍 여기 있다. 이거 저기까지 갈 수 있을라나? 개구멍 얘도 봤겠지? 빨리. 안 돼! 응? 개구멍 못 봤나 보다. 빨리. 안 돼! 놓칠 수 없어! 개구멍 못 봤나 봐. 야, 샤기니까? 하! 야, 이거 너무 사기야! 너무 잘 보여. 일단 초반에 선 악몽만 걸어놓으면 엄청 잘 보이는구만. 저기 있다. 개구멍 못 봤나봐. 풀어주자고, 불쌍하다고? 풀어드릴게요. 이 악몽, 저기 있어. 나 여기 맵이 처음이라 여기 맵을 잘 안 해봐서 좀 헷갈리네. 오해입니다 여러분들. 인성질할 실력도 안 되고. 저거 너무 좋은데? 나 잘 못하는데 사실. 그래 특정 시간 지나면 악몽 풀리는 게 발전기 돌리면 뻥튀기 한번 풀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타치해주거나 아니면 또 뭐였죠? 아무튼 그런 행동하면 풀린다고 그랬는데. 와 점수 41,000점? 야 두 배라. 점수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네. 20만점이다 20만점. 이게 문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여기서 탈출해도 악몽이 안 풀려있어. 정말 무서워. 하지만 당하러 가자. 대리대 학살당했다. 무슨 소리세요. 제가 좋은 걸 어떻게 해. 원래 다른 애였으면 벌써 놓쳤어. 얘 멀리 가면 안 보이잖아 다른 애들은. 근데 이 얘는 보인단 말이야. 그래서 된 거인데. 잠깐만 여기 피는 너무 높아. 200. 악몽 풀려면 발전기 뻥튀기, 친구가 타치, 그 다음 뭐지? 뭐 있냐? 악몽 이런 것도 있어야 돼. 벽 같은 데 가면 머리 막 부딪히게. 스스로 싸다구 같은 거 있어야 돼. 77 한국 살인마. 갈고리 걸리기. 등드림 터뜨리기. 등드림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랑 어차피 상관없지 않나? 치료 실패. 치료 실패. 머리카락 뽑기. 악몽 걸린 생존자끼리는 악몽을 또 못 풀어줘? 그래? 헐 영화에선 풀어주지 않나? 악몽끼리는 안 되는 거야 그것도? 악몽끼리 만나면 서로 풀어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네트워크 악몽? 왜? 왜? 방송 튕겼어? 방송 튕김? 괜찮아. 잠깐 터졌다고? 깜짝이야, 씨.
나도 악몽 걸린 줄 알았잖아. 너희들끼리 잘 얘기하고 있는데 터졌다 그래가지고. 어? 뭔 소리야? 어? 누구 한 명 찍었다. 나 찍었어. 저거 뭐야? 저거 옛날부터 있던 스킬이던데 찍으면 뭐였더라? 나 뭐 느려지던가 발중이 돌리면? 아 왜 날 찍어 이 집착? 나이트메어야? 그 나이트메어 저기 프레디 스킬 중에서 집착이라고 한 명 딱 찍으면 걔 때릴 때마다 문 여는 속도 느려진대. 문 여는 시간. 근데 그 친구 빼고는 다른 애들은 문 열 때 느려지는 거야. 그놈 때문에 악몽 걸린 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문이 열린 게 느려져서 모두 다 악몽에 걸려버리는 거지. 뭐지 이거? 트레이서. 이거 스토커일 수도 있어. 스토커는 뭐야?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저거. 조절 가지. 프레디 폭 중에 출구를 막아버린 것도 있다고? 와 그런 것도 있어? 그게 문 여는 속도 아니야? 한 명 다쳤고요. 칼다림. 칼다림님 다쳤어. 한글 보인다.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프레디 아닌가 본데? 아 프레디 폭 중에 한 명 갈고리 걸려있으면 못 나가는 게 있어? 구할 때까지? 그런 게 있어. 마이어스인가? 좋아, 하나 온전히 꽁으로 다 해냈고요. 이렇게 발전기 계속 돌려줘야 돼. 그래야 압박감을 느끼거든, 살인마가. 이거죠. 전기톱 같은데? 전기톱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어? 나 포 안 꼈나 보다. 갈고리는 이제 없애도 재생되고. 마이어스 맞네. 이것도 할로윈이라고? 식칼 든 녀석. 지금 1단계네. 1단계면 소리가 안 나거든, 느린 대신. 2단계는 소리 나고 느리고. 스토커 녀석. 아니 깜짝이야, 소리가 안 나니까. 야 근데 왜 고양이가 발동이 안 됐었지? 야 이 녀석 여기 계속 체크하거든. 그냥 버리자 여기. 뭐야 이씨. 못 볼 수도 있어. 1인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게임 해보시면 알아요. 살인마 1인칭이라 게다가 어둡치침해가지고 참 찾기가 힘들어. 칼다리 또 당함. 아 1단계는 고양이가 발동 안해요? 어 고양이도 발동 안하는구나. 그래 1단계 느린데 고양이까지 발동하면 좀 그렇지. 점수 좀 먹을까? 칼다림 왜 이렇게. 오 나이스. 3개 남았어요. 보셔버리고. 어? 또 치료됐어? 뭐지? 걸리긴 잘 걸리는데 치료는 또 잘하네. 허잇? 이거 끝나고 어쌔신 크리드 합니다. 한두 판 정도 하고. 몇 시야? 12시 20분이야 벌써? 한두 판 정도 하고 어쌔신 크리드 가겠네요. 홍보방송 좀 길게 했네요. 더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. 상자 깐다고. 호잇. 좋아. 뭐 하는 거죠 살인마? 아 이거 맛이 없네. 맛이 없어. 프레디 살인마 없나요? 프레디한테 당하고 싶은데. 이 게임은 당하는 게 제일 재밌어. 당할 듯 말 듯 당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그 재미. 바로 그 재미지 대바대는. 정말 잘하는 살인마한테 극적으로 잡혔다가 풀어나고 서로 간의 우정도 확인하면서 극적으로 마지막에 기어서라도 탈출하는 호재미거든. 그
너무 쉬어도 재미없고 너무 그냥 막 죽어도 재미가 없어. 오케이 좋아. 오지게 처맞다가 다른 고수 생존자에게 살아남아서 극적으로 버스 타는 재미라고. 참나 이거 없네. 이 사람 발전기 좀 두 개 돌린 거 보셨죠? 사람까지 구해드립니다. 지금 마이어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? 그런들 부분 부리냐? 화났어? 애들이 안 보여? 어?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? 미안했어. 여기가 절려주지 안 오겠지? 이 녀석 왠지 다시 올 것 같아. 여기 불안해. 스토커 한다 스토커. 느려 느려. 2단계 하려고. 이거 쳐다봐야 2단계 되거든. 근데 나 잡힐 것 같아 이 녀석한테. 아, 무식한 녀석. 아, 도망가자. 왜 스토커를 안 하지? 스토커 할 줄 모르나? 오른쪽 버튼? 아이씨 숨을 수 있었나 아깝다. 야 뛰어 뛰어. 늦었어 이 녀석아. 어! 2단계 됐다 저 녀석. 2단계 됐어. 2단계 되면 스피드 업이 돼요. 두근두근 거리, 소리 나는 대신 뛰어! 그냥 뛰셈. 문까지 저기 있다. 오케이. 애기였네 애기살 임마. 대림마. 3단계는 원콩. 빨리 와! 아! 고맙습니다. 우와 저 가방 뭐야 저거? 초록색? 아 근데 나 점수 안 될라나? 발전기 두 개 돌렸으니까 될 거야 아마. 어 안 될 것 같은데? 아 된다. 아 어, 됐다. 애기였어. 어 이거 하나 있네.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. 야 우리 애들 이렇게 폭이 많았네. 이거 애기 대리인이들은 그거 하세요. 프레디 하세요. 프레디. 프레디가 좋아. 이렇게 또 한 명이 떠나간다고? 아니 뭐 저거 가지고 떠나가.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. 어? 저건 완전 시작하는 느낌이지. 뭐 이거 가지고 떠날 거면 안 돼 이거. 앞으로 더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. 환불 사연이 무슨 환기 없는데. 나 지금 환기 없는데.